매발톱꽃 구경하세요. 엄청도 예쁩니다. 매발톱꽃이 요게 씨앗 뿌려서 매발톱 모종 키우기 한 건데요. 여기다가 심어 놓은 지 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쁘게도 매발톱꽃이 핍니다. 그래서 매발톱 꽃씨를 한 해에 500개 그렇게씩 뿌리는 것 같습니다. 꿀벌이 매발톱 꽃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엄청도 매발톱꽃 예뻐요. 오늘 날씨 좀 보세요. 하늘 좀 보세요. 엄청도 날씨가 좋아요. 우리 집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제야 놀고 있습니다. 쭉 핸드폰 들고 영상 찍으며 오늘은 몇분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뻐꾸기 소리가 뻐꾹뻐꾹 하면서 나고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고요. 클레마티스는 소나무 타고 올라가는 클레마티스는 정말로 작품으로 예쁘답니다. 파란 벤치도 앞에다가 놨고요. 성모님, 우리 집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강아지 세미가 내가 핸드폰 찍으면 모락모락모락 그러니까 같이 놀자고 그러네요. 이렇게 화분도 많이 심어놓고 화분에 핀 꽃들도 예쁘게 이렇게 끈끈이 된 나물도 꽃이 다 폈고요. 제라늄 꽃은 더욱이나 예쁘게 색색이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엄청 더 예뻐요. 점점 집콕하면서 모종 키우기 하고 있답니다. 1년 전 영상이랑 2년 전 영상이랑 바오세미 농원에 오를 날짜 영상 보면서 2021년 영상은 달려도 이제 화분에다 심어놓은 게 꽃이 피려고 폼을 잡습니다. 매발톱은 요렇게 작년에 요게 2년 전에 650개 한 거를 나눔하고 남았는데 예쁩니다. 매발톱꽃 장미는 이제 꽃들이 다 폈고요. 노루오줌은 빨간색도 노루오줌 꽃 피고요. 예쁜 색들도 꽃이 다 핀답니다. 우리 집 소나무도 많지만 창죽나무예요. 예쁘죠? 비가 왔다고 도마도들이 푹 처지고 더덕 좀 보세요. 더덕 줄타고 올라가는 더덕. 예쁘죠? 요게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더덕 좀 보세요. 줄타고 올라가는 더덕. 작약꽃도 구경하세요. 너무 예쁘죠? 이게 목단이랑 같이 접목이로다가 겹목단 접목 옆에 이게 뿌리에서 난 건데요. 요렇게 색상이 너무 예뻐요. 작약 색상이.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이쪽에는 겹작약입니다. 활짝활짝 폈어요. 여기 얼마나 탐스러운지 실제로 보면은 크기도 엄청도 크고요. 이게 우리 집에 작약 함박이랍니다. 예쁘죠? 요 바오세미 농원에서 제가 맨날 집콕하면서 이렇게 영상도 찍으면서 요즘은 작약꽃이 너무 이쁘고요. 알리움 꼭 구경시켜 드릴게요. 2년 전만 해도 4송이었지만 지금은 8송이랍니다. 점차 느는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8송이랍니다. 골버들이 엄청도 많이 알리움 꽃속에 묻혀있어요. 이쪽에 클레마티스도 구경하세요. 이쪽에 클레마티스 꽃은 점점 더 많아진답니다. 아, 여기는 보라색이고요. 이쪽은 붉은색이고요. 클레마티스를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예쁘죠? 작약은 이쪽 저쪽에다가 심어놔가지고 또 이쪽에 작약도 많이 있는데 예쁘죠? 벌이 어떻게나 많은지 벌이 폭 작약 꽃술에 폭 빠져있답니다. 요즘에는 대지동산입니다. 우리 집은 대지동산. 갖고 놓는 거, 나의 야채거리들, 비트서부터, 치커리서부터, 쑥갓서부터 우리 집이랍니다. 6분 영상으로 벌써 갔네요. 아이리스는 색색이 있는데 요 색도 이쁘답니다. 예쁘죠? 철컥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제야 꿈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영상 찍으며 오늘을 즐깁니다. 새들과 함께 새들이 엄청도 많아요. 뻐꾸기서부터 까치서부터 꽁서부터 클레마티스 꽁꽁 그러면서 꽁이 날아다닙니다. 클레마티스 찍으며 철컥 오늘입니다. 예쁘죠?